혹시 이 자리에 정말 나는 억울하고 또 너무 고통스럽고 그리고 속상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셔서 정말 마음속에 흥분과 나도 모르는 분노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시다면,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그 마음이셨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.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데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자. 이삭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이 고난과 환난 뒤에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. 그래서 이걸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요?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.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설교 내용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. 내가 아무리 억울하고 속상하고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보다 더 좋은 그림을 그리고 계셨음을 신뢰했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든, 억울한 일을 만나든,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. 한번 따라 합시다. 나를 향한 더 큰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. 아멘 하십시다.